근데 저희는 제쪽 저쪽 몰락제국에 접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몰락제국 공격하시죠. 저 말고 좀. 그러니까 협정을 맺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공격하지 않으면 저희가 독립하도록 아니, 저, 하겠습니다. 저 행성계 두 개는 제가 마저 먹고요. 원래 내 거였으니까. 어디죠? 실제로 지금 경계선이? 스워하고 사라카스인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저거 원래 제 거였어요. 한글로 된 건 다 제 겁니다. 행성이 없는 데는 한글인 건 저밖에 없어요. 두 분 키드는 이제 휴전이 되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휴전선을 그어놓고. 네, 몰락이 오지 않는 이상. 몰락 빠져 있으니까 하나만 멸망. 둘 다 서로 몰락을 서로 패면 끝나지 않을까요? 아, 그게 지금. 되나? 제가 독립 요청을 하면은 엄청 팰까요, 제가? 그냥 거부하고 말걸요? 안 돼 하고 말아요, 아마도. 제안을 한번 그냥 보내볼까요? 뭐라고요? 휴전? 예. 휴전 안 받을걸요? 이게 100%가 되면 몰라도 100% 안 되면은. 어? 제일 쉬운 방법은 지금 그 빈집 털이 하는 게 제일 쉬운 거 같은데. 그쵸. 쟤네가 지금 함대가 아마 모르겠네. 빠져 있어요. 여기 12만이 15만이 13만이 일로 빠져 있습니다. 아니 왜 다 그리로 와 있는 거야? 그러면 아 이거 버그 또 있네요. 아 진짜 너무하잖아. 저거, 사람도 버그 걸렸네 이거. 저거 만약에 제가 그 본진 타격해서 좀 빼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 정도는 끊을 수 있어요. 끊어놓겠습니다. 그러면은 황림하고 제가 위를 쳐보죠 한번. 그런데 저는. 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또 한참 가셔야 되죠, 또. 네. 아, 근데 좀 있으면 점프 드라이버. 그럼 점프 어느 정도 남으셨어요? 36개월. 그러면 36개월 뒤에 가시는 걸. 알겠습니다. 그 굉장히 그 나프리시에 있는 함대가 너무 그 위협적이니까 좀 빼주시죠. 아니 저기 틀딱 틀딱 뺐네. 그러면은 저도 딴 데로. 그러면 이제 전 QD님께 좀 드디어 신경 좀 쓸 수 있는 건가요? 아이고. 이거 다시 다. 드시려면 아 근데 얼마 안 걸리시겠다. 황송이 몇 개 안 먹어서 도래 드세요. 그래도 테이테라가 다 퍼지 당하기 전에 그래도 살아남았네. 아 그러니까 저한테 저한테 공성당하면 사이버고아가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말살돼. 아 하이브마인드라고 그렇구나. 하이브마인드라 개조가 안되네. 그냥 죽어나가죠. 그냥 네. 조용히 없어져버리네요. 아니 최근에 점령된 이게 그냥 내가 탈환을 해도 계속 남아 있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한번 점령당했으니까 피해를 봤다 이거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어라? 내가 왜 건설 비용 감소를 찍어놓고 있었지? 이런. 뭔가 잘못 찍었었네. 아, 여기 안 흩어지네. 흩어져야 좀 패는데. 제가 더 이상 전진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아 제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아, 여기 게 여기 이제 보시면 딱 길만 딱 이겼어요. 위로 올라가는 요거 공성하던 거는 뺄게요. 여기 위에만 조금 먹어도 될까? 아 이거 우리가 먹힌 땅인가? 아 요건 제가 먹을게요. 올라가야 되니까. 이러다가 승리 조건을 채워서 끝나는 게 아, 안 되겠네. 잠깐만. 천상의 전쟁 중 안 될 걸요? 응. 안 되네요. 어허. 아니네. 천상의 전쟁 가능하네요. 이제 다시 속도 조금 빠르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전 상관없습니다. 아, 얘들... 다른 분들도 괜찮으시면? 네, 네. 이게 버그가 있는 게 속국으로 들어가니까 그... 있잖아요, 뭐지? 물질 주기 파벌이 그... 뭐지? 기술력 높으면 받는 보너스가 사라져가지고 영향력이 확 줄었네요.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그 속국, 그 몰락제국 속국으로 들어가면은 그... 뭐였지? 최첨단인가? 뭐 이렇게 보너스 받는 게 있잖아요. 물질 네네, 파벌이. 네. 이게 사라져요. 그래갖고 초록색으로 안 넘어가가지고 이게 좀 황당합니다. 얘가 84%인데 지금 탱보드가 57%라갖고 안 죽어요 뭐가. 너무하죠? 버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Construction complete. 사실 저 몰락제국이 본진을 점령해서 없애버리면 끝이긴 한데 지금 저 외계종 혐오 몰락은 너무 영토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혐오를 상대적으로 없애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땅 하나밖에 없어서? 아 근데 지금 본진이 68K 저걸 Alert. Spaceport engaged. 아니 견본들 안 없어진 거 굉장히 짜증나네요 이거 삭제할 수 있을 텐데요? 안 돼요 버그예요 지금 3대 아, 버그에 새로 만들어보죠 머물 타고 오셨구나 새로 만드는데 그 창에 있잖아요 그 뭐지 함대 관리 창 거기서 안 없어져요 그냥 새 견본 이러고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는데 그냥 남아있어요 대부분 버그입니다 버그는 대부분입니다 아 고다이바님 베딜라를 제가 안 때린다고 했는데 뭐 때려야 되겠네 그러면 어쩔 수 없네
안 나오신다면서요. 전진 안 지금 땅 한 하신다면. 3분의 2 먹으신 다음에 안 나오신다 하시면은 저는 이제는 탈환한다라고 아, 그러면 이제 저는 이해를 해야죠. 함대와 한번 맞짱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심심하니까. 안 되겠네요. 아, 여기 있네, 수도에. 수도로 바로 가겠습니다. 내려가는 거는 지금 막기가 힘드니까. 병력을 모아놔야 되겠네요, 그러면. 수도로 바로 갈게. 오케이, 여기서 끝. 저도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엄청 그러면 빠른 항민과 속도로 저는 저 몰락에 오시니까.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얘들 몰락은 완전 그냥 가만히 있네요. 아, 움직이지도 이제 않고. 1년 남았습니다, 1년. 1년, 오케이. 어디서 모일까요? 어디서 모여서 점프 할까요? 항님이 그 위치에다가 조선소 하나 건설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떤 거요? 그 괜찮은 위치에다가 지금 그 Y자 삼거리 쪽에 있는 아, 이쪽에. 불산 건설선 어딜 가고 있는 거야, 저게? 이거 아, 참 근데 이거 진짜 버그인데요, 이게? 난장판. 얘들 움직이질 않는데요, 각성이? 누구 악성이요? 저 위쪽 몰라. 아니 각성이요. 그 조화 각성이 움직이질 않는데. 우리 연합 잠깐만. 땅을 먹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니 저거 폭격하고 있는 걸걸요? 아니요, 상황에서 다 먹었어요, 행성을. 하나 남아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냥 지상군을 보내서 먹어봐야겠어 저거. 아무도 없는데? 이거 왜안 먹는 줄 지금 알겠어? 아무도 없는데? 소유에 하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방어가 없거든요. 지상군이 없으니까. 지상군 열심히 오고 있네. 응 없어요 지상군이. 아, 제가 오고 가서 있네. 먹어야겠어요. 행성이 터지겠는데? 좀 이상한 것 같기는 해요, 애들이. 근데 AI가 공성을 잘 못하긴 하더라고요. 각성제국 잡으러 가신다 하셨는데, 큐디님. 아니, 왜뭐잘 수도로 오셨죠? 때리셔가지고 저는 그러니까요, 가다가 내려왔어요. 각성제국 가신다 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그럼 갈까요, 그럼 이제는. 다시? 아, 확실히 하시면 제가 가고, 아니면. 근데 왜 제가 싸우면, 근데, 고대바님이 저쪽 각성을 못 잡을 것 같은데? 전투력이 되시나요? 함대 함대 수준 수준이 왜 각성과 QD님께서 아까 전에 네. 예, 그래서 땅만 협정을 맺죠. 먹으니까 전더 이상 심심하셔가지고. 전진 안 하고, 요 각성, 근데 각성이 좀 제가 움직여줘야지 얘들이 잡거든요. 너무 하나에 13만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갖다 박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점수 저기 어떻게 된 지상군을 건지 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모르겠지만. 점수는, 저희가 보태야 된다는 협상까지 거군요. 마이너스 100점. 마이너스 100점인데. 아, 협상 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이 전쟁 끝나는 건 일단 큐디님 먹으신 땅다 돌려주신 다음에 얘기가 나와야죠. 예,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드세요. 여기서부터 드시지 왜 거기 오멀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점수 지금을 빨리 높여가지고 평화로 가게 하려고 하는 아, 건데. 근데 제가 아 먹은 이게 게 혹시 혹시 그거 많은데 그게 되겠어요? 이거 안 되죠? 아니요 그 이게 이제는 재밌는 게 예. 서로가 이제 합산한 점수로 인해서 네. 그 피로도가 쌓이는 게 아니라 그 아, 이거 누구의 복잡하네. 점수가 쌓이는 게 아니라 양쪽이 기여한 것 자체를 따로 이제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지금 다 아니면은 땅으로 나오고 있다는 이게 게 지금 역으로 정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버그가 반대일 수도 있어요. 저 몰락자끼리 싸우는 게점 차는 게 버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천상의 전쟁은 원래 다 죽을 때까지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원래 전쟁 피로도가 안 오르는 게 맞나 싶기도 하네요. 잘 모르겠어요. 올리긴 올렸는데 0.3, 0.1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너무 조금 올라가. 지금 성계를 거의 많이 먹었는데 아니면 이거 어디서 한 점씩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계 점수가 이게
한글 패치 버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렇지. 결과 보면은 리졸트 포맷 이러고 제대로 안 뜨거든요. 수치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치가 나오는데 글씨가 그 네. 제대로 안 나온 거 보니까 이게 버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글 패치 버그 잘 모르겠네요. 근데 평화협상 점수가 마이너스 100점인 거 보면 점몇까지 나오시는 건가요? QD님은? 예? 저는 점몇이 아니, 어디에 나오죠? 그걸 가져다 대보면 나와요. 갖다 대보면 0.3 전투 결과에다가 네. 대보면 나옵니다. 0.1 리졸트 포맷이라고 나온 아, 거 있잖아요. 중앙 예 중앙이구나. 어 얘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느려 수송선이. 아 수송선 안 오는 거 아니야? 수송선 제거 보내고 있어 이제. 아니 아, 있는데 수송선 뭐지? 아, 예, 요새 너무 있는데. 너무 점프, 점프를 안 오고 그냥 이제 오네요 이제. 걸어 오네 걸어 점프를 안 하고. 어 왔다. 이제서야 오네요. 와 왔네. 너무 느리다야. 지금 대신 지상군 대신 아... 보내가지고 잡으니까 움직이 시작한 건가요? 아, 모르겠어요. 아니 지상군 자기가 보내긴 했어요. 오래 걸렸지만 어쨌든 보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거 올라갈 수가 없어서. 저희 얘기하고 있으면 파크님과 아 파파님과 하크님 어 이제 흩어지네요. 전투 아, 준비는 하시고 가시는 건가요? 네, 네 이제 지금 그러면 저는 여기서 고대마님이 먹게 그냥 빼겠습니다. 빼고 여기 위에 흩어지면 하나 각계 역파 하나씩 각계 역파 할게요. 그리고 저쪽 각성 이쪽 각성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격파 할게요. 그러면 되죠? 불만 없으시죠? 근데 각성까지 가려면은 또 밀고 들어오셔야 되는 건 점드로 그냥 조금씩 조금씩 움직일게요. 어허. 고대변님도 이제 머물에서 빠지시고 아 큐디님과 이제는 싸우는 것을 기대를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냥 빠지시니까 조금 근데 둘이 싸우면 이걸 각성을 못 잡을 것 같아서 서로 각성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예 지금 전쟁 이거 이상한 것부터 해결되는 게 우선이긴 해요. 네, 우선 싸워서 점수를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바로 워물로 네. 빠져나오고 있고 모르는 사람끼리 하면 참 재밌는데 아는 사람끼리 해서 민망한 상황이 아, 그 게임 자체가 지금 기술적으로 문제가 아, 근데 제가 한번 붙어볼게요. 않았으면... 아마 지금 소모가 거의 없어서 아마 점수가 안 쌓이는 걸 수도 있어요. 두 분이 싸울 때는 점수가 쌓이는 걸로 보면은 아마 소모 때문에 그런 게 지금 몇 점까지 쌓이셨죠 두 분이? 게임 외적인 걸로 막 들어가서 판단을 하는 게 이제 재미가 없게 되는 건데 29점, 아까 지상군이 저쪽에서 엄청 많이 죽긴 했어요. 저 라프레지 피나가에 상륙하면서 한 지상군 40개 넘게 죽었거든요. 그래서일 수 있죠. 거기 얼마나 피나가에 지상군 상륙 얼마나 하셨어요? 최소 48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아마 피나가에 많이 때려 넣었죠. 그 정도 점수면 협상이 되나요? 29점이면? 아니야 이거 안 돼요. 그래, 천상의 전쟁은 그런 거 없어요. 다 죽을 때까지 하거나 아니면 아... 양쪽 다 100포 타갖고 네. 현상 유지해야 돼요. 되게 귀찮아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이번 버전에서 차라리 그냥 한쪽 편으로 다 갈 걸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귀찮은 줄 알았으면 또 제가 또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방송 보시는 분도 계시고 고다이바님이 너무 좀 섭섭하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격 들어오신 거 보고서 네. 아 이거 어떻게 대항해야 되나 이거 네. 자체가 이제는 불안하면서도 재미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딱 한 판 가는 거 한번 해볼까요? 근데 우리 맞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요거 각성 제가 한번 밀어내고 우리 한번 근데 요건 후반 위기하고 한번 싸워도 될 것 같은데 벌써부터 후반 위기는 언제 올까요? 지금 몇 시지? 10시 반 각성 다 이거 끝내고 그러면 한 판씩 싸워볼까요? 다 이제 1대1로 아니 아 1대1로 너무 불리하구나. 저도 이제 타이탄이 나와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금 오케이 항성 기지가 오만이구나. 네, 테크가 너무 느려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두 분 병력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군요. 지금 현재 가장 쉽게 전쟁 끝내는 게 파파님과 하크님이
칼두 그냥 딱 해가 제거하는 건데. 점프 드라이브 다 나오면 이제 안 부시고 갈 수 있으니까. 물론 부셔도 뭐 어쩔 수 없지만. 아니 그냥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네. 야 이제 저기 본진까지 가는데 점드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 기다리고 지금 1년 남으셨다고 아까 하셔서. 조금만 아 근데 이제 아. 얼마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한선 업그레이드 때문에. 네. 아 근데 얘들 붙어 다니네.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연합을 때리는데 또 점드로 뒤를 돌아서 점드로 돌아서 어 전쟁 피로도가 왜 안 생기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네. 그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셨나요 혹시? 아까 점수가 0으로 막혀있는 거에 대해서는 딱 10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표면상엔 아무 정보 없더라고요. 피로도에 대해서는 확인 안 했는데 그게 전에 제가 싱글에서 그 코어리션 뭐지? 리그 오브 난 뭐였더라 이름이? 아무튼간에 그 파벌 그러니까 중립 연합을 연성했었는데 네. 그때는 그 전쟁 피로도가 정상적으로 올렸었거든요. 그때는 아마 2.2 베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technological acquisition successful. 어? 그걸로 돌아가는데? 어? 각성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치고 있거든요. 네. 아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쟁.. 어? 예? 전쟁 피로도에 관해서 지금 버프 같은 게 있나요? 뭐로 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속도 보통으로 줄여주실 수 있나요? 예? 곧 이제 얻어맞을 것 같은데 아 저거 지금 칭칭하니까 본진으로도 귀환하고 네 귀환하고 있어요 지금. 아 하나 끊어야 되는데 지금 13K 정도 있습니다. 130인가 보죠. 7,000, 7만 13만. 피디님의 병력이 저와 지금 마주칠 것 같네요. 어디요? 지금 빼고 계신 병력들이. 핑 진짜 아군만 보이나요? 안 보이시나 이거? 빨간색은? 안 보여요. 저 안 보여요. 아까 보였는데? 큐디님 함대 때리는 것 같은데요? 어디요? 다시 오나요? 아니에요. 온다. 지금 1순양 함대 공격 중이라고 아니요. 나옵니다. 어? 다시 뺐네. 1순양 함대가 파파님 거죠? 그거 공격하라고 온다고 하나요? 네, 1순양 함대 공격 중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엄청난 거리를 지금 와야 되지 않나요? 저 네, 그러니까 그때 저거 빨리 근처에 게이트 있어요. 빨리 드시면 돼요. 아, 그렇게 근처에까지는 아니네요. 좀 가야 하긴 하네요. 아, 이거 따라가야 되는데. 억제기가 붙어 있어. 만나리안 먹어야 되는데요. 저게 왜 저길로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제 함대로 들여 보내시네요. 이 지금 자동 증원이신 건가요, 저 병력들? 왜? 아니요, 저거 AI인데요. 아, 빨간색 AI의 존재를 제가 완전 잊었네요. 뭔가 했네. 아, 증원되는 것도 있을 건데.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AI 잡는 데는 아무 문제 없죠. 한참 걸릴 거예요. 점프 안 쓰고 그냥 가고 있네요. 걸어서. 스테이션 하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큐디님 함대 수용량이 몇인가요? 685입니다. 최고가요. 지금은 563 정도 있어요. 어? 어디 역적이었지? 아 근데 이 그 이벤트로 정말 그 국경이 엉망진창이네요. 그죠? 판도가? 이게 제가 듣기로는 그 전력이 남아 돌 때마다 무슨 보너스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전력이 남을 때마다 보너스? 그러니까 함선에 전력이 잉여 전력이 있을 때 무슨 보너스가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예전 버전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버전에서. 아 진짜요? 예. 이게 아 있네요. 그 260 남대 회피랑 속도가 3% 증가하네요. 아 피해량도 올라가네 3%. 그렇다네요. 신기하네. 이거 내가 안 먹은 거야? 아니지? 저거 왜 안 먹었지? 이상하네. 빨리 그 노예국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네요. 그 영도적 지도자였던 황림의 지배가 훨씬 더 편했죠. 예. 얼른. 점들을 쫓아야겠다. 함대가 남아있더라도 행성 다 뺏기면은 끝나지 않나요? 네. 예. 아마 그럴 못하고,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겠네요, 쟤네. 표를 던져주었건만 그쪽으로 상황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저 50개짜리 함대 떠날게요. 방금 탈환한 곳에서 있던 함대에. 벌써 다음 전쟁을 준비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인가요? 아니 저거 탈환하시는 거. 지상군 저기 따라다닐게요. 방금 획득하신 곳에 있는 함대를. 어디 말씀이시죠? 저 C-Quarks 방금 행성 탈환하신 곳 있잖아요. 제가 탈환시켜드린 곳. 예. 50K 함대, 60K네요. 아 지금 방어구나. 저기 있는 함대를 지상군이 따라다닐 테니까 저기로 가시면 되겠네요. 인인인가? 지금 제 지상군이 따로 그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따로 그 필요하신 함대, 곳이 있으면은 분리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곳이 아, 있으면. 근데 함대가 없네요. 아니 함대란다. 행성이 더 없네요 이쪽에는. 그냥 집에 가도 될 것 같네요 저는. 네, 행성 하나만 남아 있죠. 아 한 곳 더 먹긴 하셨네요. 사스트람.